대통령이 국회 요청한 인사청문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. 대단한 요구하신 만큼 충분히 제출했다고 생각하고 안 드리겠습니다. 오해는 김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장관님 참 답답하시죠? 네, 괜찮습니다. 네.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국무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정말 참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기부하신 게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기부조차도 적다고 더 많은 기부를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도대체 얼마까지 기부를 해야지 그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비상임 이사장 문체부 산하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사장이나 그 장들이 바뀔 때 일일이 우리 국회 문체위원들한테 이게 통보합니까? 저도 지금 벌써 3년 가까이 됐지만서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특히 보면은 블랙리스트 문제 오전부터 몇 번이나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. 특히 보면은 그 처벌된 적도 기소조차 된 적이 없어요. 아무런 그런 구체적인 정황 증거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장관님을 이렇게 장관 후보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추정 그리고 거기에 그쪽의 그룹의 사람들이 만든 백서 가지고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하는 것 자체에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논리라면은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고 수많은 그런 저 증거 자료 또 증인 자백이 있는 이재명 대표는 기소까지 됐고 지금 재판 앞두고 있는데 왜 책임제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? 물러나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? 이게 모순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? 이재명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? 그 모순된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. 잠깐. 기소되고 재판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좀 말 좀 가려서 하세요. 자, 잠시 정리하겠습니다.